안녕하세요. 2020 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렵고도 헷갈리고도 시간이 부족한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다행히 잘 맞춘 문제라고 하더라도 선지 하나하나 꼼꼼히 같이 해설하고 점검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1번 문제는 괜찮았죠? 1번 문제부터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니다. 여기 있습니다. 미추친 기억에서 리얼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했고 여러분 알다시피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볼까요? 성층권의 오존이네요. 주어 찾으라고 했었죠. 국어처럼 얘기하자면 오존이 생명체에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을 흡수한다. 오존이 흡수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도, 의지와는 무관하니까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기억, 자연현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 또한 오존은 또 얘가 주어예요. 살균작용을 하는 것, 오존이 그렇게 하는 것. 이것도 인간의 의도 의지와는 무관한 자연현상입니다. 따라서 니은도 자연현상이네요. 하지만 오존에 노출된 경우에는 오존이, 여기 또 주어? 오존. 예, 오존이 호흡기와 눈을 자극해 질병을 유발한다. 오존이 그러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무엇이다? 네, 그렇죠. 이게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자연현상 3개 나왔어요. 네. 1번 문제부터 혹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다고 해. 내일은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리을이 사회문화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문현상 리을. 이제 문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풀어볼게요.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할 수가 없죠. 기억, 니은 모두 자연현상이니까 존재 법칙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역시 달리 할 수 없죠. 모두 자연현상이니까 보편성이 나타난다라고 해야지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 그렇죠. 자연현상은 확실성이고요. 사회문화현상은 개연성,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이거 진짜 많이 나왔던 선지죠. 경험적 자료, 현실에 존재하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현상이나 차이점 위주로 했으니까 공통점 놓치지 말자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달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 리을과 같은 현상, 이렇게 묶을 수가 없죠.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아니라 리을, 사회문화현상은 같이 함축적. 그리고 자연상 기억 니은 디귿은 뭘 같이 적이라고 해야지 맞겠죠. 네. 정답 3번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조사 과정에 관한 문제는 조금 어렵게 출제된 편. 전체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는 6월 모의평가가 9월보다는 좀 쉬웠는데 뭐 이 주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개념만 놓고 봤을 때는 6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죠. 그래서 6월 문제 수준 그리고 작년도 6월, 9월 수능의 사회조사 과정 문제들 더불어서 계속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볼게요. 연구 주제, 다문화 교육이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가설은 다문화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 받지 않은 고등학생에 비해서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다문화 교육의 교육이 바로 독립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 여부가 그에 따른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 수집 보니까 연구 참여에 동의한 고등학생 60명을 무작위로 해서 각각 30명씩 A, B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A, B 집단으로 나눴네.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대요. 이게 뭐죠?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다문화 수용성 정도, 다시 말하면 종속 변수에 대한 사전 검사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 기억나야 되죠? 사전 검사. 그래서 원래 점수가 얼마이고 원래 점수가 얼마인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집단에는 독립변수 처치하고 독립변수가 뭐죠? 다문화 교육 처치하고 다른 집단에는 처치하지 않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종속변수를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게 동그라미 하니까 그런 거네요. 여기 네, 점수를
알아보고 사전 검사하고 다시 종속 변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다시 한번 검사해서 여기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실험법 쓴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속 변수 사전 검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A 집단에는 다문화 교육을 3개월간 실시하고 B 집단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 교육 독립변수 처치했으니까 A가 실험 집단이 되고요. 처치하지 않았으니까 B가 뭐가 된다? 통제 집단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A, B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다시 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종속변수 사후 검사를 한 겁니다. 이 형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 가설이 채택됐답니다. 다문화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 받지 않은 고등학생에 비해서 수용성 정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재고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됐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에서 독립변이는 다문화 교육의 효과이다. 이거 헷갈렸어, 학생님. 이거 착!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틀렸어요? 효과가 아니죠. 다문화 교육의 실시 여부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효과 지워야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여기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1차 자료 했고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는 2차 자료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설문조사 결과 얻어낸 다문화 수용성 지수나 이 두 번째에서 설문조사 결과 얻어낸 다문화 수용성 지수 측정한 것은 모두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겁니다. 직접, 최초로 직접 수집한 것을 모두 1차 자료라고 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리을은 실험 집단, 미음은 통제 집단, 정답 3번. 네. 그 다음에 시옷에 따르면 자료 분석 결과에 보면 미음은, 여기 통제 집단은 리을, 실험 집단과 달리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집단의 사전 점수가 얼마인지 이 집단의 사전 점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뭐 여기가 80점이고 예를 들어서 79점인데 여기에만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나니까 여기 점수는 네, 97점이 되었고 여기는요 80점이 되었는지 그대로 79점인지 83점이 되었는지 아니면 74점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낮아졌다라고 단정한 거 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료 수집에서 자료 수집 분석 결론으로 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 과정을 귀납적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헷갈리면 안 되죠. 가설 설정해서 자료 수집으로 가는 과정을 연역적 과정이라고 부른다면 이건 귀납적 과정이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네, 잘했습니다. 기본적인 거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오는 거죠? 일탈 이론입니다. 일탈 이론. 그래서 낙인 이론, 머튼의 아놈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 자체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선지를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은 일탈 행동이 주변 일탈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 그래서 비행 청소년의 교육관계와 비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을은 일탈자에 대한 여기 나와 있죠? 사회적 반응,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목하여 일탈 행동의 반복 현상을 설명하는 비의 근거에서 비행 청소년이 일탈 행동 이후 경험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낙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낙인 이론, 비가 낙인 이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은 일탈 행동이 문화적 목표와 적합한 수단 사이의 괴리. 진짜 많이 했었죠? 머튼의 아놈 이론. 그래서 C. 그래서 A, B, C는 여러분 금방 찾아집니다. 네, 이제 선지들을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일탈 행동을 계급 갈등의 산물로 본다. 이거는요, 일탈을 설명하는 갈등론입니다. 여기 안 나왔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B가 뭐냐면 낙인 이론이에요. 규범을 위반한 행동이 모두 일탈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러분 이 선지 본 적 있어요? 다른 형식으로 본 적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낙인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냐면 일탈,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색깔이. 일탈 규정의
아, 이것도 잘 안 보이고. 일탈 규정의 뭐? 상대성. 상대성. 상대성이 뭐예요? 일탈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이게 바로 이 낙인 이론의 특징적인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용어를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규범을 위반한 행동이 모두 일탈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낙인 찍혀서 습관 안에 일탈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정답은 여러분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 잘 봐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일탈자의 부정적인 자아정책, 자아형성 과정. 이건 뭐죠? 부정적인 자아정체감. 낙인 찍고 나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서 2차적 일탈, 습관화된 일탈을 할 수 있다. 바로 어디에서? 낙인 이론에서. 따라서 C가 아니라 B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는 C와 달리 B는 낙인 이론이에요. C, 아노미론과 달리 일탈 행동을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본다. 일탈,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마치 사회에 병이 걸린 것과 같아. 이렇게 보는 건 어디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병리 현상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별표해 놓습니다. 병리 현상이라는 거 기능론에서. 기능론에서는 그 사회는 유기체와 같다. 그래서 사회는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인데 사회 문제가 벌어졌다면 그건 몸이 아픈 것과 같아. 병리 현상이야. 이게 바로 기능론입니다. 여러분, B, 낙인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속하는 이론이에요. 따라서 B는 C와 달리 병리현상, 기능론적으로 본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머튼의 아노미론이 기능론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 선지, 4번 선지 체크해 둘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A와 달리 일탈 행동이 사회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여러분 사회화의 개념 생각나세요? 그 사회의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거, 학습, 배우는. 네. 그래서 사회화되는 과정, 학습 뭐 이런 측면에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노미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학습, 네,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한다는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갈게요.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웬만큼 공부했으면 첫 번째 페이지는 다 맞춰야 되고요. 여기서 실수했다면 기본적인 개념, 매번 나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흔들렸구나. 그거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가겠습니다. 대중매체, 그래놓고 뭐 나왔냐면 종이신문, 라디오, 그 다음에 SNS 나왔습니다. ABC 되어 있고요. A와 B만의 공통점이 기억에, 그 다음에 A와 C만의 공통점이 니은에. 그 다음에 시각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AB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C는 시각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 가운데서 시각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거 라디오, 청각 정보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C가 뭐가 돼요? 라디오하고 정해진 겁니다. 찾았어요? 네. 그럼 문제 풀 수 있죠. 1번 가겠습니다. A가 종이신문이라면, 여기가 신문이라면 B가 뭐가 되죠? SNS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SNS는 C, 라디오에 비해 정보 복제 및 재가공이 용이하다. 뉴미디어의 특징이죠. 정답 1번. 네. 두 번째, C는 라디오는 A, B에 비해 정보 확산의 경로가 다양하다. 라디오가 그래요. 정보 확산의 경로가 다양한 건 SNS, 뉴미디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B가 만약에 SNS라고 한다면 B가 SNS는 A가 신문이 됩니다.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니은에는 신문과 라디오의 공통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정보 전달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신문 그래요? 신문이 발행되면 동시에 수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 쌍방향, 쌍방향적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가 들어갈 수 있나요? A, B의 공통점입니다. 신문과 SNS의 공통점인데 신문이 쌍방향성 아니죠. 쌍방향성은 뉴미디어, 정보사회 매체의 특징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의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뚜렷하다. 경계가 뚜렷하다라고 한다면 산업사회 매체, 따라서 A가 뭐가 되고 신문이 되고 C가 라디오가 되고 B가 SNS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C는 라디오는 A, 신문과 달리 복합감각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죠. 복합감각 정보 전달이 가능한 건 뭐예요? SNS입니다. 예, SNS는 시, 청각, 시각과 청각. 그러니까 복합감각이 되지만 신문은 시각만, 라디오도 청각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이 자료 수집 방법 비교하는 이 전형적인 형식이 나오지 않았고 뭐 나왔는지 기억나요? 질문지 작성에 유의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허를 찔렀었습니다. 네, 네,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죠. 자료 수집 방법,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담 비용과 통일 비용에 대한 학생들의 성별, 고등학생의 성별 인식 차이, 계량화가 용이한 방법 A. 지금 면접법, 참여 관찰법, 질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계량화가 용이한 양적, 그럼 질문지법이에요. 뭐가? A가. 그래서 A 질문지법. 됐죠? 두 번째, 고등학생이 생각하는 남북통일의 의미,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B. 정서적 교감,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서적 교감하는 거? 면접법. B, 나머지는 C겠네요. C 볼까요? C를 활용하면 실제성, 참여관찰법의 키워드죠?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질문지법은 B, 면접법에 비해서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유리해요? 이 질문지법, 문자 언어로 돌릴 경우에는 문맹자는 참여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언어인 경우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곤란하다라고 하는 한계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B, 질문지법은 아니죠.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죠. 이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은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네,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B, 면접법은 C, 참여 관찰법에 비해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제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이 둘을 비교하자면 참여 관찰법의 한계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 세계에 그대로 참여하기 때문에 부족 연구하러 갔는데 갑자기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C는 A에 비해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에 비해서 일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니까. 정답은 여러분 4번 하시면 됩니다. B, C는 모두 질적. 그렇죠? 이거는 쉬운 거였죠. 틀렸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괜찮았죠? 잘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번 문제를 학생들이 틀렸더라고요. 네. 사실 은근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다는 거 압니다. 네, 지금은 틀려도 돼요. 수능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영화배우 갑은 극중인물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극중인물의 삶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몸이 불편한 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촬영 전부터 휠체어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북미 지역의 원주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영화 속 원수인 상대 배우에게 실제로 막 적대감을 드러내서 동료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역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촬영이 끝난 후에 극심한 정체성 혼란을 겪은 갑은 돌연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고요. 그는 영화 제작사의 임원 자리에 제안을 거절하고 화가가 되겠다면서 예술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영화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 영화 배우.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예, 리을. 여기 밑줄 배역 모두 갑의 성취지이다. 맞을까요? 이거 맞다 라고 해서 1번 고른 학생들 꽤 있습니다. 영화 배우는 어때요? 갑이 노력해서 얻어낸 예 성취지 맞습니다. 근데 배역은요? 선생님 배역도요 노력과 능력으로 주인공 자리 또는 그 자리 오디션 봐서 따내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위의 개념이 뭐예요? 지위?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한 위치입니다. 사회 속에서 나 선생님, EBS 강사, 나 사회 속에서 누구 친구, 딸, 아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배역. 그게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아니죠. 그쵸? 개념을 떠올렸으면 좋을 텐데 노력과 능력으로 따낸 거잖아. 이래가지고 틀렸던 학생 있을 거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왜 했을까요? 이 실제 수행한 거죠. 영화 배우로서 한 것이죠. 영화 배우니까 이런 배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갑의 역할에 대한 역할에 대한 제재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읽어보지 않아도
뭐냐면 제재의 보상은 뭐에 대해서 주어진다고요? 역할, 행동, 실제 수행한 것에 대해서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미음 보세요. 그 영화 속의 배역과 네 무슨 배역과 실제 막 혼돈이 와서 막 갈등 상황이 됐어요. 이 역할 갈등이에요? 이것도 개념. 뭐죠? 역할 갈등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위간에 요구되는 역할이 충돌해서 또는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의 지위에 상받는 역할이 요구되면서 해요. 이건 뭐예요? 영화 속의 내 배역과 실제 내 실제 생활과 이게 막 혼란, 정체성 혼란. 이건 역할 갈등 개념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아니죠. 영화 제작사, 이게 공식적 사야기관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대학원이야 교육기관이니까 사야기관이지만 네,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문제, 기본적인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7번, 8번, 9번, 9번 정도까지 풀 때까지는 괜찮았죠? 해보겠습니다. 6번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1, 2, 3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 내용은 기출에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기출에 이 세 가지 그대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 꼭 봐라. 지금 이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하는 거나 또는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식사도움, 목욕보조 이거 하는 거나 이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비금전적인 뭔가 두 개 다 서비스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3번에 보시면 장기요양급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라고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 사회보험이에요. 그래서 3번의 사례, 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다? 여기 사회보험 하고 쓰셔야 됩니다. 다가 사회보험. 그 다음에 이거야말로 거동이 불편한 식사도움, 목욕보조 등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나가 뭐가 된다? 서비스에 해당하니까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가는요? 당연히 공공부조겠죠.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공공부조. 뭐냐면 여기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소득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선정 기준에 선별했습니다. 뭐냐면 기초연금 제도예요. 저 선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먼저 공공부조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풀어보겠습니다. 기업, 가야 사전 예방적 둘 중에 뭐죠? 보험 위험에 대비한다. 다죠. 사후 처방적. 가는 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공이 가장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거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죠. 그 다음에 다는 사회보험은 가와 달리 정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건 공공부조의 특징. 반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다는 나와 달리 그렇죠. 금전적. 이게 두 개는 금전, 여기 비금전적. 서비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 사회 조직, 유형 하고 나왔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집단은 구성원의 결합 의지에 따라서 여러분, 퇴, 결, 공익, 네. 공동사회 이익사회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이익 이렇게 나누죠. 접촉 방식에 따라서 굴접 1, 2 했었죠. 따라서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그리고 2차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C는 B에 해당하며 D에서의 인간관계는 전인격적인 관계이다. 1차와 2차 집단 중에서 전인격적 관계가 나타나는 건 뭐죠? 1차죠. 따라서 여러분 뭐가 되죠? 1차 집단이 D에서 전인격적이라고 했으니까 D가 1차. 그러면 C가 2차겠네요. 돼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2차 집단은 공동사회일까요? 이익사회일까요? 2차 집단. 수단적이고 형식적인 접촉.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겠죠. 그렇죠? C는 B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익사회가 B, 공동사회가 A.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이죠. 그 다음에
이는 목표가 명확하고 구조화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목표가 명확하고 구조화된 상호작용. 이는 뭘까요? 공식 조직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F는 이를 전제로만 존재하고 공식 조직 내에서 존재하고요. 이 이에 공식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 비공식 조직, 그렇죠. F가 비공식 조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A에서는 A 뭔데요? 공동사회입니다. 공동사회. 결합 의지가 선천적인.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 가족이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 아니죠. 틀렸어요. 두 번째, C 어디 있나요? 1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에서는, 2차 집단이네요. 2차 집단. 네. 2차 집단 C입니다. 2차 집단에서는 비공식적 제재가 일반적이에요? 아니죠. 공부했던 생각나죠? 2차 집단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제재. 1차 집단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제재. 틀렸습니다. 그래서 B에 해당하는 모든 사회 집단은 B에 해당하는 이익사회는 모두 여기 E에도 해당한다. 여러분 이익사회가 모두 공식 조직이에요? 아니죠. 네, 이익사회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 그래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여러분이 친구들과 만든 무슨 동아리 뭐 이런 거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공식 조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이익사회 가운데는 공식 조직의 형식을 띈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발적 결사체가 비공식 조직입니까? 아니죠. 포함관계하면 뭐가 더 커요?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죠? 따라서 모든 자발적 결사체가 비공식이야 라고 쓴 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F에 해당하는 집단은 모두 개인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 될 수 있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의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내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네 뭐든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은근히 모두 될 수 있다 이러면 한번 의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진짜 모의고사라 괜찮아요. 네, 한번 이렇게 호되게 한번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진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에 나타난 이거 문제는 쉬운 문제죠. 네. 근데 이런 문제도 헷갈려서 실수할 수 있는 선지가 있었습니다. 네.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 그럼 여러분 기능론, 갈등론. 종교의 뭔가 순기능에 집중하면 기능론. 그렇지 않으면 갈등론 이렇게 했었습니다. 원시 종교인 토템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 동식물로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토템에서 느끼는 토템이 느끼는 외경심은 다양한 의례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되며 집단적 연대감을 형성한다. 아, 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집단적 연대감을 형성하고요. 종교는 공동체의 결속을 사회 정치적 영역으로 전이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경계를 넘어선다. 여러분 막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가 무엇이다? 기능론적이라고 읽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종교는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잊게 하고 심리적 위안을 준다. 어머, 좋은 말이네. 그런데 여기서부터죠. 하지만 종교는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신에게 돌림으로써 자기 소외를 드러낸다. 종교는 내세의 행복을 보장함으로써 현존하는 현재의 권력 구조와 질서에 순응하게끔 한다. 현실의 부조리를 은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론. 여기 앞에만 읽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헷갈리진 않았겠죠? 선지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1번 볼게요. 가에 보면 가의 관점은 기능론적이니까 종교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정답 바로 1번 나옵니다. 네. 그런데 2번 선지 한번 볼까요? 나의 관점은 갈등론이에요. 종교를 통한 사회 개혁의 필요성. 어? 갈등론이니까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고 할 텐데? 이거 맞. 이 선지 잘 보라는 거죠. 근데 이 선지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종교를 통한. 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내 종교를 이용해서 사회 개혁을 하자. 그런 논리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 아니죠. 기능론, 갈등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종교 규범의 사회적 통제력이 그 종교 규범, 사회 규범이 통제력을 가졌을 때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 이건 바로 기능론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 관점 모두 종교 제도가 현실의 불합리한 문제를 은폐한다. 이건 뭐겠어요? 네, 갈등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선지 한번 봐주시고요. 10번 문제입니다. 어려웠나? 시간 문제였죠. 그렇죠? 약간 시간. 네. 이 정도면
글쎄요. 예, 시간. 그리고 빈곤 관련된 이 부분에 표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을 수도 있고요. 네,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만 준비하면 맞출 수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갑구가 을구 각각 전체 가구수는 2016년 이후 변동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서죠. 그리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수는 동일하고요. 갑구과 을구 모두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이면 절대적 빈곤. 우리 이건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6월에도 났었죠. 절대 빈곤, 상대 빈곤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중위소득의 50% 미만. 이것도 알고 있죠. 뭐냐면 상대 빈곤의 기준선. 뭐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거 나온 정보고요. 갑국은 절대적 빈곤 가구에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을국의 경우 기준이 뭐냐면 상대적 빈곤 가구에게 교육비 지원하는 그런 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2016년에 보니까 을국의 경우 최저 생계비하고 중위소득의 50%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떤 정보 준 거예요? 최저 생계비, 절대 빈곤선하고 상대 빈곤선이 같다라고 준 겁니다. 그렇죠? 갑국, 을국 모두 전체 가구의 30%가 절대적 빈곤 가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국은 절대적 빈곤 가구 30%에 해당하는 절대적 빈곤 가구에게 생계비 지원했을 것이고요. 을국의 경우에는 상대적 빈곤 가구 여기 절대적 빈곤 가구만 나왔지만 여기 나온 대로 절대적 빈곤 가구와 상대적 빈곤 가구의 기준선이 같으니까 이 30%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교육비 지원했을 겁니다. 이제 이거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표는 어렵지 않은 표이죠. 그래서 하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016년 이후 해서 전체 가구 수는 변동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가령 1000가구라고 친다면 갑국은 절대적 빈곤 가구 30%에 해당하는 즉 1000가구 중에 300가구가 그 앞에서 봤던 뭐죠?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을국의 경우도 1000가구라고 했을 때 30% 절대적 빈곤 가구이면서 동시에 상대적 빈곤 가구인 거잖아요. 교육비 지원 받는 겁니다. 300가구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수급 자격 상실 비율이라고 나왔습니다. 7%예요. 상실 비율은 어떻게 하냐면 전년도 수급 가구 수 300가구였는데요. 그중에 7%였으면 수급 자격을 상실. 다시 말하면 계층이 좀 올라갔나 봐요. 300에 7%니까 21가구는 빠졌어요. 예, 이 300명에서. 그런데 수급 자격 취득 비율이 있어요. 3%라고 했는데 취득 비율은 뭐냐면 전년도 비수급 가구. 전년도 비수급 가구는 몇 가구겠어요? 1000가구에 300가구를 뺀 700가구죠. 그렇죠? 700가구에 대비해서 취득 가구 수. 여기 3%니까 700에 3%. 7321. 그래서 21가구는 다시 여기 혜택을 받는 가구로 들어왔고 21가구가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때요? 똑같이 300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8%, 여기 300에 8%, 24가구는 빠져나갔고요. 700에 4%, 74, 28. 그래서 28가구는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급자의 수급 가구의 비율이 늘어난 거죠. 300에서 304가구가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이 아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300에 10%가 상실됐습니다. 그러면 나갔어요. 30가구가 나간 거고요. 취득은요. 700에 5%. 7호 3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급 가구는요. 300가구에서 305가구가 된 거죠. 네. 그리고요. 전년 대비라고 했습니다. 305가구에서 10%는 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5가구가 나간 것이고요. 여기 수급 비수급 가구 695가구의 5% 계산하면 되죠? 네, 계산하면 플러스 34.75인가? 네, 뭐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보다 또 늘어난 거죠. 또 커진 거죠. 네, 계산해 보시면 30.5가구는 나가고 34.75가구가 들어왔으니까 전년보다도 이제 또 커진 겁니다. 뭐 계산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 수 있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갑국은 객관적인 지표를, 을국은 주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수급 자격 가구를 선정한다라고 했는데 갑국은 절대적 빈곤 가구에게, 을국은 상대적 빈곤 가구에게. 여러분 이거 우리 개념에서 했던 겁니다. 절대적 빈곤이든 상대적 빈곤이든 기준선이 있어요. 중위소득의 50% 내지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죠. 따라서 주관적 지표 아니죠. 둘 다 객관화된 빈곤.
예, 객관화된 지표에 따라서입니다. 예, 틀렸죠. 두 번째, 을국은 각국에 비해 보편적인 복지 이념에 부합하는 빈곤 대책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을국도 상대적 빈곤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해서 보편적인 복지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선별했죠. 따라서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16년과 2017년 각국의 최저 생계비는 동일하다. 여러분 이거 정답으로 고른 학생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2016년이나 2017년 모두 1000가구라고 쳤을 때 300가구씩이 수급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1000가구 대비해서 30%네. 수급 받는 가구의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동일하겠다. 그래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요? 올해 최저 생계비는 15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인데 150만 원이 안 되는 가구가 올해 300가구야. 내년에 최저 생계비가 155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155만 원이 안 되는 가구가 여전히 300가구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300으로 똑같다고 해서 기준선도 똑같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선지죠. 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과 달리 2018년 갑국은 2017년과 달리 2018년 전년 대비 수급 생계비 수급 가구 수가 증가했다. 그렇죠. 2017년은 그대로인데 2018년은 여기와 달리 증가했다. 정답은 몇 번? 네. 4번. 5번 보겠습니다. 2017년과 달리 2018년 을국은 전체 전년 대비 교육비 수급 가구의 수가 증가했다. 2017년도요. 2016년에 비해서 증가했죠. 그리고 2018년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달리가 아닌 거죠. 이게 틀렸습니다. 됐나요? 예,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11번 문제. 하나의 고비를 뛰어넘었고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뭐 나왔냐면 문화의 속성하고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문화의 속성하고 나온 문제에서 제가 풀 때 팁 드렸어요. 혹시 잊어버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의 속성 몇 가지? 5가지. 네, 5가지 학습성, 공유성, 전체성, 축적성, 그다음 변동성 5가지 여기 써놓고 해도 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밑줄 없어요. 뭐부터 봐라? 그렇죠. 선지부터 봐라. 기역니은, 디귿, 리을인 경우에는 적어도 하나는 지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지부터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전승된 문화에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되어 이거 뭐냐면 축적성입니다. 축적성, 그렇죠? 개인의 사회적 행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다. 여러분 사회화가 뭐죠? 배우는 거, 학습. 니은 뭐냐면 기억 축적성, 니은 학습성. 그 다음에 새로운 특성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특성이 소멸하기도 한다. 이건 뭐죠? 변동성,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변동성, 디귿은 변동성.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보니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 학습 그대로 나왔죠. 학습. 따라서 이거 네, 여기 선지 보세요. 두 개씩 있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네, 니은, 리을 할 수도 있고요. 보다시피 뭐만 나왔냐면 축적성, 학습성, 변동성 내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성 제하고 공유성 제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문제 푸는 하나의 팁? 그럼 이 범위 내에서 한번 보자고요.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운동선수 갑은 처음에는 현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뭐 그 문화를 공유하지 못해서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만 틈틈이 현지 언어를 공부해서 지금은 자유롭게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문화 요소예요. 문화 요소 뭐 한 거죠? 학습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나타났다. 물론 하나의 분야가 다양한 분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 전체성 찾을 수 있습니다만 왜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학습성 있나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을 꺼리던 을도 스마트폰을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 친구로부터 배워서 잘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기술, 문화 요소입니다. 배운 거죠? 학습성입니다. 니은, 리을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골라주세요. 예, 1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형식은 진짜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수능 특강에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문제 형식입니다. 관점했고,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의 행위보다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가? 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럼 뭐 강조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행위. 그러면 아니요? 라고 한 거 A가 뭐가 되는 거죠? 상징적 상호작용. 그러면 이 가 질문에 따라서 BC가 뭐가 되는 거냐면 기능론과 갈등론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1번. A는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여러분 상호 의존은 누구의 키워드? 기능론의 키워드. 얘는요. 상징적 상호작용.
헷갈리면 안 됩니다.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건 기능론입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두 번째, 가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합의를 중시한다. 사회적으로 구성원이 모두 합의된 가치 또는 예, 이런 그 합의 중시하게 되면 기능론. 그렇다면 C가 기능론이 되고요. B가 갈등론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B는 갈등론은 C와 달리 인간의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 이건 여기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가의 사회 구조를 지배, 피지배의 관계로 설명하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C가 뭐가 되죠? 지배, 피지배 관계, 예 라고 했으니까 C가 갈등론, B가 기능론. 그렇게 되면 C는 갈등론은 B, 기능론과 달리 집단 간의 대립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본다. 균형, 그 다음에 대립은 일시적이야 라고 보는 건 기능론이잖아요. 반대로 썼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B가 비어디서요? 예, B가 사회의 제도를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B가 뭐가 되죠? 갈등론. 그러면 C는 기능론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은 기능론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기능론이 이해할 수 있는, 따라서 기능론 설명하는 거. 사회를 유기체와 같은 존재. 그렇네요. 정답 4번. 아이고, 4번. 그 다음에 너무 열정적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C가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라고 하면 이 C가 뭐죠? 기능론. B는 갈등론.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기능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사회적 갈등을 필연적인 현상으로 본다.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라고 보는 건 갈등론에 대한 거니까 들어갈 수 없죠. 네, 했습니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은 좀 그래도 쉽게 나온 형식, 이런 형식은 그리고 평가원 문제로는 꽤 좀 나왔습니다. 우리 연계 교재에서도 나왔고요. 보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나왔으면 여러분 딱 떠올려야죠. 계급 아니면 계층이겠구나 생각하고 가야죠. 여기 자본과 노동자로 나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따라서 A는 뭐다? 계급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재산, 위신, 권력,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상중하에 서열적으로 나눴으니까 B는 계층. 되었습니다.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기억. A는 계급론은 계층론과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그렇죠. 불연속적, 이분법적. 자본과 아니면 노동자. 이분법적, 불연속적. 여기는요. 상중하의 서열적, 연속적. 기본 개념. A, B 모두 경제적인 요소를 사회 불평등 요인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거 굉장히 강조했던 겁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여기 재산. 기억은 다 맞죠. 갑은 정과 달리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갑을 한번 보세요. 재산적인 측면, 위신 측면, 권력 측면에서 모두 다 중층입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지위불일치를 설명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리을 보도록 오히려 정은 왔다 갔다 좀 했죠. 그 다음에 갑과 병은 계급의식을 공유한다. 그래요? 갑과 병이 계급의식을 공유할 수가 없죠. 갑은 자본가, 병은 노동자입니다. 예, 그래서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에서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게 좀 뭔가 헷갈리는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 개념으로 돌아가서 그 개념 정의가 뭐였지? 라고 돌아가면 맞출 수가 있어요. 6번 문제에 바로 배역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성취주의로 보았던 거 그것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됐었고 여기 14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은어와 속어를 사용하는 이면에는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감이 숨겨져 있다. 은어와 속어를 쓰는 이면에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적 환경 기성세대가 만들어오는 먼 환경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래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은어와 속어를 쓴다. 됐고요. 두 번째, 청소년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형성된 정보사회에 기성세대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 청소년의 언어는 또래들만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된 것이어서 기성세대 언어와는 차이가 있다. 하위 문화로 써있죠. 청소년의 언어 문화는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성세대의 언어 문화가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디귿은 기역, 은어와 속어를 쓰는 거,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모두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그래요? 아니죠. 네. 이 기술이에요. 기술. 도구, 기술, 대표적으로 물질 문화입니다. 네,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의 문화. 여기서 문화적 환경 할 때의 문화는 미음에서의 문화와 달리 좁은 의미다. 미음에서의 문화가 뭐죠? 미음 어디서?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는 뭐예요? 청소년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뭔가 생활 양식. 따라서 넓은 의미죠. 그렇죠? 따라서 미음은 넓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 문화적 환경은요? 여러분, 제가 여기도 개념을 잘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는 발전된 것, 세련된 것, 예술 이런 측면입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적 환경이라고 하는 걸 세련된 것, 발전된 것, 또는 예술 이런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그 청소년들을 둘러싼 어떤 환경, 사회적 환경 또는 뭐 예, 문화적 환경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따라서 좁은 의미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리을이 강화된다면, 리을 어디죠? 또래만의 문화적 특징이 강화되면 미음, 청소년의 언어 문화는 주류 문화에 동화될까요? 그들의 특징이 더욱 강화되는 것인데 어떻게 동화돼요? 네, 틀렸죠. 그 다음에 가에서는 나와 달리 하위 문화의 반문화적 성격. 여러분 반문화는 뭐예요? 주류 문화에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전하는 여기 있잖아요. 저항감, 거부 이렇게 키워드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 하고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5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나 모두 하위 문화가 전체 문화로 대체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뭐 청소년의 문화가 나중에 기성세대의 언어 문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보고 여러분 전체 문화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에서 전체 문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나요? 네,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시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14번처럼 뭔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5번 문제는 그냥 어렵죠, 이런 게.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총평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식은 평가원에서 간간이 나왔던 거다. 그래서 제가 2018년 수능 10번 문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설이 나오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적절한지 내지는 이와 같이 문제 형식이 변형되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연구를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3개만 수집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있고요.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각각의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필요하겠죠. 졸업생들의 농촌과 도시에서 대학 진학률이 어떤지 보려면 졸업생 수, 그 졸업생 가운데서 대학에 진학한 수를 보면 그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대학생 수? 도시 지역에 거주 중인 대학생 수? 여러분 이거 통해서 졸업생의 대학생 진학률을 구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래를 일단 보시면 모둠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3개의 자료를 수집해 왔군요. 비모둠은 수집한 3개의 자료 모두가 가설 검증에 필요한 이거 3개 다 잘했다 라고 했습니다. 3개 다 잘했어 라고 나와 있고요. A모둠은 2개, C모둠은 1개 자료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은 A모둠에서 2개는 뭐다?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졸업생 수하고 졸업생 중에서 대학에 간 사람 수가 있어야지만 진학률이 나오는데 농촌 거주 중 대학생 수. 대학생은 2학년, 3학년, 4학년 다 대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틀린 겁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이다. 가구 소득을 일단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구별 소득. 그다음에 교육비에서 사교육비. 라고 했으니까 교육비에는 공교육비랑 사교육비 다 들어가니까 일단 가구별 교육비 지출에 그중에서 사교육비 지출에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 잘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고등학교는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고등학생 수가 일단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예,
고등학생 수 나누기 교사 수라고 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교사 수 했어요. 그럼 하나 필요한 건 뭘까요? 비수도권 지역의 교사 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여기 비수도권 지역의 교사 수를 하진 이거 두 개 다 잘했으니까 여기 이제 잘못한 게 들어갔겠죠. 하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가에 들어가는 내용은 틀린 내용, 잘못한 내용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 네. 그것까지 찾으면 되죠. 네. 아주 여기 형식이 새로 왔습니다. 이거 읽어보다가 여기부터 먼저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가겠습니다. 기억. A 모듬에서 수집한 자료 중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각각의 고등학교 졸업생 수, 여기 졸업생 수는 가설 검증에 적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이다. 아니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니까 졸업생 수는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틀렸어요. 네. 두 번째, B 모듬의 가설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정의 경제적 요인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C 모듬은 A하고 C 모듬의 경우 모두 교육적 측면에서 나타난 지역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도시와 농촌 지역,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지역차.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가에는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 비수도권 지역의 교사 수가 들어갈 수 없죠. 그 이유는 예, 뭐냐면 하나는 틀렸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교사 수가 들어가면 이거 딱 세 개 다 맞은 걸로 돼야 돼요. 예, 학생 수 1인 교사 1인당 학생 수니까 학생 수 나누기 교사 수 하면 되는 건데 여기 비수도권 지역의 교사 수 하면 너무 잘한 거.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틀린 게 들어가야 되니까. 네.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을까요? 니은 디귿, 리을 골랐을 수도 있을까요? 네.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다음 페이지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화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네. 근대화를 바라보는. 지난번 6월에는 뭐 나왔어요? 진화론, 순환론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근대화에 대한 이론 나왔어요. 따라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는 진화론, 순환론, 그리고 근대화론, 종속이론입니다.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제3세계 국가는 서구 선진국의 개발 경로에 따라가야 된다. 제3세계 국가 서구 발전 경로 따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정치 제도와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될 거야. 서구하는 경로 그대로 따라가. 이거 근대화론이죠? 네. 근대화론은 서구가 했던 경로대로 따라가. 이게 발전의 방향이야. 라고 해서 이건 진화론을 전제로 한다. 두 번째, 서구 선진국은 제3세계 국가에 대한 착취를 토대로 발전을 한 것이다. 제3세계 국가의 발전은 서구 선진국과의 단절을 통해서, 이건 뭐죠? 종속되어서 착취당하더라. 그래서 발전되려고 해도 저발전이더라 라고 했던 종속이론이죠. 기억, 갑의 관점은 근대화론이니까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거 맞아요. 두 번째, 갑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가 자생적인, 자생적은 이거잖아요. 선진국과의 단절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건 갑이 아니라 을의 관점이죠. 갑은요, 서구 선진국 따라가자라고 했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을의 관점은 제3세계 국가. 그렇죠. 여기 저발전입니다. 저발전. 근대화론에서는 제3세계 국가들이 발전을 안 했어. 미발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요. 종속이론에서는 발전하고 싶은데 착취하니까 낮은 단계. 저발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맞죠. 그 다음에 을의 관점은 전통성과 근대성의 양립이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거 별표하겠습니다. 전통은 철폐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 미개한 거야. 전통은 철폐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근대화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에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AD에 해당하는 문화 변동의 요인 했습니다. AD는 각각 발견, 발명, 직접전파, 자극전파 네 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BD를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거.
여러분 지금 여기 네 개 가운데서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 발명. 그렇죠? 또 자극전파. 자극전파는 다른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 그래서 전파와 발명이 합쳐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발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존에 없었던 문화 요소가 창조된 것. BD. 그러면 BD는 발명 아니면 자극전파겠구나. 그렇죠? 발견은 뭐예요? 이미 있었던 것을 찾아내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발명, 자극전파, BD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BC는 AD와 달리 타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그럼 이제 찾았잖아요. B는 뭐예요? B는 기존에 없었던 문화 요소가 창조되는 건데 그 중에서 B는 접촉을 통해서 그러면 B가 자극전파.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D가 발명 됐죠. BC는 타문화의 접촉을 통해서 이거 전파잖아요. 그럼 C도 전파 나머지 하나 여기 직접 전파. 그러면 남은 거 A가 발견 이렇게 되겠네요. 다 찾았죠. 네, 됐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선조들은 자연에서 광물은요? 광물은 찾아낸 거죠. 찾아낸 건 뭡니까? 발견 A 됐어요. 이를 활용하여 금속 그릇은요? 만든 거죠. 새롭게 기존에 없었던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D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이 금속 그릇은 각국의 상인들에 의해서 을국의 상인들에 의해서 전파. 무슨? 직접 전파. C.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을국 사람들은 각국의 금속 그릇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금관악기를 만들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낸 거, 발명이 결합된 거. 뭐죠? 자극전파 B입니다. B. 순서대로 됐네요. A, D, C, B. A, D, C, B. 정답 2번. 2번. 잘했습니다. 이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번 나오는 거. 그림은 A씨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입니다. 예,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문제 푸는 이게 스킬이 생겨요. 진짜 지금은 문제 꾸준히 많이 풀어봐야 될 때예요.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C는 농업사회, 그리고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인데 변동속도가 가장 빠른 실선, 변동속도에 따라서 실선. 그러면 A가 뭐겠어요? 정보사회. 그 다음에 B는요? 그 다음은 당연히 산업사회. 사회 변동의 속도가 가장 느린 거 여기 촘촘한 점선. C는 농업사회. 그래서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냐. 가에서는요. 가가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 촘촘한 점선. 다시 말하면 농업사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 농업사회의 특징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가에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요. 널찍한 점선. 즉 산업사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나에 들어가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따지면 되죠.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네, 순서는 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농업사회가 가장 큰 거 면대면 접촉의 비중. 그렇죠? 면대면 접촉의 비중. 사회 다원화 정도는 농업사회가 가장 높을 수가 없잖아요. 가해. 직업의 동질성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들어갈 수 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예, 면대면 접촉, 직업의 동질성 정도는 여기 농업사회. 그 다음에 산업사회, 정보사회 순이겠구나. 아, 그렇죠. 네, 잘 됐네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거 3번 하나만 지워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산업사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들어갈 수가 없죠.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는 어디에서? 농업사회에서 제일 크고, 정보사회, 그리고 산업사회는 분리 정도가 크잖아요. 기억납니까? 네, 들어갈 수 없어요. 직업의 동질성 정도는 어디가 제일 커요? 농업사회가. 네.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갈 수 없죠. 면대면 접촉 정도도 농업사회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는요? 분권화 정도는 정보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갈 수 없죠.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어디가 제일 클까요? 산업사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볼까요? 산업사회에서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여기 실선, 정보사회. 그 다음에 통합 정도가 가장 큰 게 농업사회구나.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9번입니다. 19번. 얘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개인 강조하면 사회 명목론, 사회 강조하면 사회 실제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부족의 성인식이 행해지는 장소에서는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일종의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사람들이 율동에 맞추어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발생한 이 전류는 전류 뭘까요? 이게 전류가 발생한대요. 사람들의 평상시와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 외적인 힘으로 작용한대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싼 뭔가 환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회 강조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더 읽어볼게요. 이러한 힘은 집합적인 감정을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일체감, 소속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둘러싼 뭔가 이런 외적인 힘, 사회예요. 네, 찾을 수 있겠죠? 기억합니다.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틀렸죠? 사회 규범은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옳다고 믿으니까 존재한다. 이건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개인은 오직 사회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찾는다. 사회 강조하는 거 맞고요. 사회 현상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사회적 요인. 그렇죠? 예, 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괜찮았습니까? 시간에 쫓기긴 했을 것 같아요. 네, 19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20번입니다. 네,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참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좀 급한 마음도 생기겠고. 각국 정부는 세대 간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분배 정책. 예, 그게 뭐냐면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분배 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국 내 모든 부모의 자녀가 한 명씩인 가나 지역에 이 정책을 이제 적용해 본 거예요. 이 정책을 써서 이 계층 이동 가능성을 계층이 대물림되거나 세습되니까. 그래서 각국의 사회 계층을 상중하로만 구분했고요. 일단 ABC는 상중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건 뭔지 일단 모릅니다. 그리고요, 여기 나온 거 뭐냐면 자녀 세대 계층 인구 대비 부모 세대 계층 인구의 상대적인 비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ABC가 일단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요,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모두 A인 인구 비율. 뭐 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부모와 자녀가 모두 B인 인구 비율. 다시 말하면 뭐 상이거나 뭐 중이거나 하겠죠. 모두 상이거나 모두 중이거나 모두 하이거나. 즉 대물림된 비율을 두 개씩 이렇게 더해놨습니다. 하, 좀 답답합니까? 근데 사실 이런 형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계층 표본성 문제를 모아서 좀 이렇게 풀면 방법이 진짜 보이거든요. 은근 재밌기도 하고 표본성 문제, 표본석 특강 진짜 강추합니다. 그거 들었다면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할 말 뭐냐면 지금 시험 시간에는 뭔가 쫓겨서 실수했거나 뭐 풀었다면 제 해설 듣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보도록 할게요. 가나 지역의 부모 세대 인구는 동일하고요. 가나 지역의 자녀 세대 인구도 동일하고 두 지역 모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모 세대 계층 구조 피라미드형이다. 아주 중요한 정보 나와 있고요. 가나 지역 각각의 부모 세대 계층 간 인구의 상대적인 비. 이것도 우리 많이 연습했습니다. 그럼 이거부터 먼저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써볼게요. A 대 B 플러스 C는 2대 3이라고 했습니다. 2대 3.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죠? 40대 100이니까 A, B, C 다 합치면 항상 100이니까 100을 2대 3으로 나누면 40대 60 되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A는 40입니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B 대 A 플러스 C는 뭐냐면 1대 9입니다. 여러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맨날 100이니까 10대 90 하고 찾아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B가 얼마? B가 10입니다. 이렇게 찾아지죠? 그러면 C가 얼마가 되죠? 50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의 상대적인 B입니다. 근데 부모 세대가 뭐라고 했죠? 피라미드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라미드형은 상, 중, 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상이 B구나. 10, 40, 50 순이니까 A구나, C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상중하를 다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중, 상, 하 하고 다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찾으면 이제 끝났나? 라고 봤더니
여러분 지금 여기 보세요. 상승이동,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하강이동,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표를 그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표도 그려야 되겠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상중하는 다 찾았는데 그렇다면 이건 뭐죠? 부모가 모두 A인, 부모가 모두 A인, 즉 부모가 모두 부모와 자녀가 모두 중인 인구 비율하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B, 상인 인구 비율을 두 개 합하면 40이더라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기본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중하 그리고 상중하 그리고 100 부모 자녀 여기도 옆에 하나 가 지역, 나 지역 두 개 다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부모, 자녀, 상중하, 상중하. 하고 상이 뭐냐면 상이 B, A, C 헷갈릴 수 있으니까 B, A, C. 여기도 B, A, C. 그리고 B, A, C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가나 지역 모두 부모 세대 인구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 상, 상은요, B 10이고요, 중은 40이고요, 하는 50입니다. 여기도요, 10이고요, 40이고요, 50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정보는 무엇이냐? 바로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부모가 모두 중인, 부모와 자녀가 모두 중인 비율, 부모와 자녀가 모두 상인 비율. 즉 여기랑 여기랑 두 개를 합치면요, 40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여기랑 여기 합치면 30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합치면 50이에요.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대각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지. 아, 이게 처음 하나하나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형식을 여러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A, B, A, 여기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해보겠습니다. A랑 B를 더하면 모두 A, 모두 B를 더하면 여기 4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모두 B, 모두 C, 모두 B, 모두 C를 더하면 모두를 일단 빼고 쓴 거예요. 3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C, 모두 A 이렇게 더하면 얼마?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보면 뭐 보이잖아요? 이거 다 더해보세요. 더해볼게요. 2 A, 2 B, 2 C 더한 겁니다. 그렇죠. 2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120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라는 말이에요? 산수 60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A랑 B를 더한 게 40입니다.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라고요? 60 찾아냈잖아요. A랑 B를 더한 게 40이면 C는요? 20입니다. 모두 C인 건 20입니다. 여기는요? 모두 A인 건 30입니다. 그쵸? 모두 하나 남은 거. 예, B인 건 10입니다. 되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요. 이 세 개 다 더해보세요. 30, 40, 50. 여기 30, 40, 50 똑같죠? 120.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0이라는 거. 여기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C는 여기 30입니다. 그 다음에 A는요? 40. 60에서 40 빼면 20입니다. 모두 A, 모두 A. 여기서. 여기는요? 모두 B는 10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써놓으면 되잖아요.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지역부터, 가지역부터. 이게 뭐냐면 모두 B입니다. 모두 B 얼마라고요? 10 됐죠. 예. 그 다음에 볼까요? 모두 A 얼마라고요? 모두 A 여기 30 됐죠. 그 다음에 모두 C 20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가 모두 B 여기 10 그 다음에 모두 A 20 그리고 여기 30 됐습니다. 하, 그러면 여기가 10이니까 여기 0, 0 들어가고 여기 0, 0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다른 건 어떻게 하지? 할 수 있죠.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녀 세대 계층 인구 대비 부모 세대 계층 인구의 상대적인 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씩 있잖아요. 네, 여기 가지역부터 보겠습니다. 가지역, 가지역, 예, 가지역에 여기
가지역의 상층부터 볼게요. 상층부터. 여기 상층부터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녀 세대 인구 대비 부모 세대 인구의 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상층 여기 0.4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10분의 4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나와 있는데 여기 둘 중에서 뭐만 나왔어요? 뭐만 나왔죠? 상 이거 맞죠? 부모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부모 10만 나와 있잖아요. 부모 10, 아 부모 10만 나와 있잖아요. 부모 10. 그러면 여기 자녀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이거 예 지금은 제가 하나하나 차려 여기 10대 4예요.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곱하기 여기다 2.5 하면 여기 10대고 진짜 친절하다. 여기 2.5 하면 되겠죠? 여기 2.5 하면 여기도 2.5 하니까 그럼 여기 25 들어가면 됩니다. 25분의 10은 10분의 4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진짜 친절했다. 네, 여기 25.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중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했어요. 자녀분의 부모. 네, 자녀 몰라요. 근데 부모는 얼마 나오냐면 중이 40. 네, 40이고요. 그리고 자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상대적인 비가 뭐냐면 A. 예, 10분의 8입니다. 10일 때 8입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여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40 만들려면 거기 곱하기 5. 여기는요? 그렇죠. 곱하기 5 똑같이 해줘야죠. 여기 50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자녀세 50입니다. 라고 찾은 거예요. 자녀세 여기 50. 그럼 하나 남은 거 25. 이런 식으로. 어렵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들긴 하나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빨리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같은 형식으로 여러분 여기도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가 1, 똑같네요. 1대 1이니까 여기 하가 50일 때 여기 50이다. 여기 찾아줬네요. 네, 뭐. 나머지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해보면 25, 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 채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채워봅시다. 여기 0, 0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얼마 들어가요? 5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여기 5, 30, 여기 40 돼야 되니까 여기 5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25 돼야 되니까 여기 얼마 10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50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얼마 20 들어갑니다. 다 되죠. 그렇죠? 됐습니다. 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0이고 여기 30이고 여기 0입니다. 여기 20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0 들어갑니다. 여기 25 돼야 되니까 여기 15 들어갑니다. 여기 얼마 들어야 될까요? 5 들어갑니다. 예, 다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예. 너무 뭔가 미안하지만 되게 신기해서 탁탁탁 하나하나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게요. 1번 상승이동을 통해 상층이 된 자녀의 비율은 상승이동을 통해서 여러분 상승이동은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부모는 중한데 상으로 간 거 여기네요. 네. 상승이동을 통해 상층이 된 비율은 가지역 15. 여기도요. 상승이동 여기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여기는 하층에서 중으로 간 거니까 여기 상층으로 간 거 여기 똑같이 15입니다. 따라서 높다라고 한 거 틀렸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분배 정책으로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에서 계층 양극화가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가 지역보다 나 지역의 계층 이동의 결과가 적절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가 지역에서는 분배 정책의 뭐 결과로 어쨌든 보시면 중층이 더 많아진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이지만 중층이 더 많아지고 상층도 25나 된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 지역은 보세요. 하층 여전히 부모 세대만큼 많고 그다음에 중층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예, 물론 상층이 좀 늘어났지만 그래서 이걸 보고 나 지역에서 계층 양극화가 완화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 수는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 수 찾아볼까요? 이쪽이잖아요. 하강 이동한 사람 수는 가 지역에선 5, 나 지역은요, 여기입니다. 얼마? 20. 그럼 몇 배? 4배. 그러니까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정책으로 인해서 계층 대물림이 강화되었다. 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나 지역보다 가 지역의 이동 결과가 적절하다. 대물림이 강화되었다. 일단은 보시면 나 지역의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예. 가 지역은 오히려 중층이 많아진 그런 형태가 됐어요. 따라서 이거 보고 대물림이 강화되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요. 지금 파악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분배 정책의 결과로 계층 이동 정도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분배 정책 쓰기 전에 대물림 정도가 어떠했는지 지금 대물림 정도는 가나 나 지역 모두 60%씩입니다. 그 전에 어떠했는지가 사실 나타나 있지 않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갑니다. 가나 지역 모두에서 중층 부모를 둔 자녀보다 하층 부모를 둔 자녀의 상승이동 비율이 높다. 그러면 상승이동이 빨간색이잖아요. 중층 부모를 둔 자녀의 상승이동 여기 5입니다. 하층 부모를 둔 상승이동 여기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5, 하층 부모를 둔 자녀의 상승이동 비율이 더 높죠. 여기도 볼게요. 중층 부모를 둔 자녀의 상승이동 0입니다. 하층 부모를 둔 자녀의 상승이동은요 더 높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아,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뭐 계속 반복되게 같은 말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실망을 하고 그동안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제가 수년간 EBS 강의하고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맹세코 말할 수 있어요. 이 모의고사 과정에서 특히 9월 모의평가 가혹합니다. 예,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떨어져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과정입니다. 예, 과정이에요. 두 달이 넘게 남았습니다. 모의고사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고요. 이 9월 모의평가 평가원에서 조금은 어렵게 낸 이 문제 통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당연히 풀었어야 될 문제 실수는 없었는지, 시간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답을 찾으세요. 네, 진짜 그러면 수능에서 여러분이 지금껏 바랬던 점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오늘 시험 보느라고 진짜 진짜 애쓰셨고요. 반드시 꼭 이 해설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해 끝까지 다 봐라 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파이널 뭐 이렇게 약간의 자료를 통해서 9월 모의평가 문제와 약간의 자료를 통해서 아주 단기 특강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료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